보고 무슨 맛인지 맞춰보자. 아무 색이나. 그래? 근데 이거 진짜 눈만 보면 다 똑같다. 아, 그 스키트즈도 다 그렇다면서. 진짜. 맞아. 에이, 헐리 업, 맨. 스키트즈도 다 그냥 와, 보지 마. 그냥. 자, 그대로. 얘는 떨어지냐? 빨간색이지. 이름 어떤 맛이야? What taste? 워터멜론 or cherry? 듀쥬 하냐? 야, 듀쥬 너무 다른데? Absolutely not great. 맞아. Absolutely not great. 체리. 맞아. 인동네. 야, 맞출 수 있다면 그러면 맛이 다 똑같다는 건 아니네. 스테이도 해봐요. 저희 사탕을 신민수 하셨다는. 저 사탕 너무 맛있는데 그 혓바닥이 너무 색깔이. 아, 맞아. 너무, 너무 맛있어. Let's go. 오케이. 맞춰보는 걸로 찬이 형이. Yes, I try. Yes. 너무 쉬워요. 안 보고 있어요. 몰라요. 뭔지 몰라요, 진짜. 오. 저거는 너무 쉬운데? 짠. 뭐? It's too easy this one. 아시죠? Hey, easy man. 자, 워터멜론. 워터멜론하고 블루베리. 왜? 난 어려운 게 난 절리베리 처음 먹어보거든. 처음. 그러면은 이거 모를 수도 있겠다. 이거 승민이 형 최애 그거예요. 체리? 이건 체리. 체리가 이 맛나? No. 맞는데? 많다? 맞는데? What is it? Blueberry this. 아, blueberry 그쵸. Blueberry 그쵸. Okay. 아 yes. 맞지. Yes. 맞아. 나도 한번 맞춰볼까? 너 꼭 맞춰야 돼. 너 진짜 쉬워. 모든 캔디에 들어가 있는. Oh man, so easy. So easy. Watermelon. Yeah. Blueberry. Blueberry. 줄 거예요. 맛있다. Blueberry 맛있어. Blueberry 내 최애. 어렸을 때부터 많이 먹었어. Oh, good. The push pop. Wow. Yeah. Remember that? 얘는 맛을 눈으로 표현해봐. 하늘이야. 저리맨 너무 사랑해. 진짜 맞는 것 같아. 드디어 저희가 매니악으로 컴백을 하는 날입니다. 기자 간담회를 이렇게 준비하러 왔는데 방금 제가 이제 기자 사진을 찍고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얼른 머리를 이렇게 썼습니다. 저거 찍었어야 되는데. 저 눈빛 나서. 야, 화이팅. 고마워. 파이팅. 너 파이팅해. 안녕. 날씨가 조금 춥지만 그래도 이렇게 시간을 가져서 셀카 찍은데 지금 왜 고등이 찍나요? 그니까. 네. 아, 저희가 오늘 뭘 했죠, 이엔씨? 네. 컴백 그랬죠? 네, 저희가 컴백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뮤직뱅크 사전 녹화를 하고 왔죠. 네, 맞습니다. 되게 오랜만에 뭔가 이렇게 우리 앨범 나왔다라는 기자 간담회를 하나요? 이 생방송인가요? 이야, 아, 나 방송인 줄 알았네? 아유, 아니야. 아이, 뭐야. 아, 나 이거 방송인 줄 알았네. 일로 와봐. 그냥 편하게 말하면 되는 거 아니야? 예. 네. Hey, what's up, yo? Are you Hwang? Oh, you're Han? I'm Han. Yeah. Hwang Han. Hwang Han. Hwang Han. Hwang Han. 마치 황사. What? 우와. 너. 같은 소리 하고 있네. 하나 둘 셋. 네,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스웨이스입니다. 제일 큰 무기가 저는 우선 저희의 팀워크라 생각합니다. 서로를 사랑하는 그 마음 그리고 그 같은 생각을 항상 나누는 그 작업하는 시간에서 보면 한 명 한 명의 그 독특한 색깔이 하나로 어울릴 수 있다는 점이 제일 큰 장점과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살다 보면 일 때도 있고 걸을 때도 있는데 다행히 저희는 저희만의 속도를 잘 지켜가며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 때는 항상 저희의 발걸음을 함께 해주는 스테이가 있었습니다. 네, 앞으로 저희가 하고 싶은 무대와 목표를 향해 뛰어갈지 걸어갈지는 이제 쉽게 단정지을 수 없지만 언제나 저희 스테이들과 함께 발맞춰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30이라는 숫자를 들었을 때 좀 많이 오돌절하기도 하고
얼마나 큰 숙제인지 실감나지 않기도 했는데 항상 이렇게 많은 사랑 주셔서 감사한 마음이 항상 큰 것 같습니다. 더 좋은 음악 선보일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는 가수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제가 리노 형을 대신해서 음중을 오늘 스페셜 MC를 하러 왔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로 스페셜 MC를 하게 되었는데 와 오랜만에 카메라 앞에서니까 떨리네요. 나 당신 일자리에 왔다. 선배의 조언이 있을까? 해서 응응 조언. 그래서 조언이나 좀 해봐라 라고 했는데 리노 형이 누나들이 시켰지. 아니 아니야 내가 어색할 텐데 내가 어색해서 어떻게 해야 자연스럽게 할 수 있을까 했는데 어제 먹은 육회 비빔국수 맛있더라. 뭔 소리야 이게. 이게 뭔 소리야. 작가 누나들이 굉장히 편하게 해주셔가지고 그리고 여기 기존에 계시던 MC분들도 너무 편하게 해주셔가지고 잘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카메라 리허설을 가는데 스테이는 이미 긴장도 안 하고 있을 거예요. 어차피 우리 한이 잘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네. 긴장은 제가 할게요. 화이팅! 안녕! 오랜만이다, 덕후야. 빨간 머리를 했어요. 오늘은 쇼챔을 하는 날이고요. 오늘 의상은 저번에 기자 간담회 때 입었던 옷입니다. 어? 나 리노 형 커플이네. 아, 정말 커플이야. 왜 커플인지 알아? 응? 왜 커플인지 알아? 왜? 모르니까 묻는 거야. 아, 왜냐고 물어본 거야? 정말 정말 깜짝 놀랐어. 빌보드라는 게 정말 엄청난 느낌이었어. 근데 그걸 우리가 받았다고 하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신기했어요. 여러분들이 또 저희에게 명예를 안겨주셨습니다. 난 대신 이 명예 소방. 몰라, 아직 안 했네. 킹받드라슈. 요즘 젊은 친구들이 킹받드라슈라는 말을 많이 쓰네요. 나도 계속 젊고 싶어서 킹받는다는 말을 쓰고 있어요. 킹받는다는 쓸 수 있는데 킹받드라슈는 무슨 뜻이야? 아, 뭐야 킹받는다라는 말을 대체할 단어가 없어. 열받는다는 건 열받아 보이고 굉장히 화가 나는걸? 아니야 킹받는 게 화가 나는 게 아니야. 괜히 그냥 막 웃긴데 짜증나는 느낌. 아 이거에 웃겨서 이런 거에 내가 아, 진짜 킹받네 짜증난다 약간 왕받네 왕받네 땡받네 이러잖아땡땡 포인트는 다부적인 어깨와 영희가 또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이 어깨랑 팔을 묶여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티는 크게 안 나요. 엄마 나는지? 아 오랜만입니다. 첫 컴백 이제 콜라로 컴백. 첫 컴백 무대 하나밖에 안 콜라로 반지 바꿨어요. 8월 탄생만을 각인시켜서 제 생일도 8월 1일이잖아. 짠. 변하지 않은 life를 live so did I know. 여기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그 타이타닉인가 또 타이타닉 아니야? 위대한 개집에서 파워드. 명장면. 그래도 여러분 물을 많이 마시는 습관을 좀. 저도 이거 새벽에 몸에 달라진 게 느껴져요. 네. 아 혹시 뭐 유튜버 아니면? 네. 보이죠. 괜찮나? 없어. 기대하지 마. 끝날 것 같아. 끝났다. 와 끝났습니다. 안녕. 고생했어. 예. 오늘의 리컴백 성공적, 역사적, 관능적, 관능적 섹시 미간 호텔 터지는 뭐라고? 치명적. 불글적 치명적. 망했어요. 이러고 있다가 그래가지고. 고생했습니다. 아, 생각보다 괜찮네. 준비를 하면서 뭐 그냥 음방에서 아니 옆에서 그냥 노래만 부를 줄 알았는데 그나마 좀 많이 다행인 것 같아요. 아직 많이 남았죠.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잘 보여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스타일 많이 기대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리노입니다. 안녕히 가세요.
그거 괜찮아요? 시미를 준수합니다. 이런 거 괜찮은지 제가 아까 찍었잖아요. 사러 갑니다. 야, 사주는 사람은 뒷전이고 주들끼리만 가야 돼. 어이, 캠비는 식혜 먹고 싶어요. 아, 식혜 먹고 싶어요. 우리 맥스 먹고 싶어요. 저도 식혜 먹고 싶어요. 식혜 먹고 싶어요. 시간이 흘러서 맨들 야! 얘들아, 곤란. 이행이 같은데? 저기 파란 색깔. 뭘 봤지? 일단 치킨. 나 치킨. 그럼 나 치킨. 아, 짭짤 맛있게. 마음. 내가 이런 걸로 또 아, 사람들의 마음을 사는 거지. 어, 아, 근데 네가 나 좀 넓은 것 같아. 아니야, 너무 차가운 거 아니야? 어? 아니야, 너무 차가운 거 아니야? 따뜻하게 얘기했는데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알바냐고 물어봤어. 어디가? 나 들어가고 있었잖아. 나 화장실이다. 아. 같이 갈래? 가세요 혼자. 와, 스테이크 선물 있어요. 스테이크 감사합니다. 아, 챔피언송. 챔피언송. 아, 우리 챔피언송. 이제 우리 노래가 챔피언이라니. 저희는 일단 이 좋은 상을 가지고 이제 다음 스케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곧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예스. 안녕. 안녕. 잘 나와.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됐어? 응. 같이 앉으냐고요? 아, 지금 너 얼굴 괜찮겠냐? 어? 살아남기 힘들겠냐? 하나, 둘, 셋. 야, 집에 안 가니? 지금 1시가 바쁜 이 나만의 스트레칭이다. 딱딱한 공으로 무게로 다 눌러요. 근육이 이제 풀려서 그게 이제 마사지 되는 방법인데 왜? 아! 이렇게 해서 빨리 회복해야지 무대에서 쓸 수 있어요. 좀 부었는데 서있어야 된다. 좋은 날이 많을 만큼 열심히 해야죠. 네. 열심히 하면 더 좋은 날이 많을 거예요. 숙소 가서 자려고 하는데 너무 여기 자려고 하는 거 땡이랑 비슷한 의상인 것 같아요. 땡 이상은 아니고 왜냐면 그때 와이셔츠 너무 꽉 꼈거든요. 지금 좀 헐렁하게 누나가 해주셨습니다. 뭐 그런 거 좋아하고 그럽니까? 저거 사실 좋아요. 야, 이거 좋은데? 잘 나왔어. 약간 바텐더 같은. 뭘로 드릴까요, 선생님? 스키 주세요. 뭐라고? 스키 주요. 스키 주? 네. 준비해드리겠습니다. 네. 듣기 왔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땡 먹을 뿐. 초코 케이크. 맛있어? 나? 아직 안 먹어봤는데 이거? 맛있게 먹어라. 야, 나랑 같이 셀러브레이트 할 사람. 너, 호나. 너 하지 마. 일단. 아, 나 안 돼. 소리 꾼데. 오케이. 여기 왔지? 네가 있냐? 세게 에어컨. 아, 왜 그래? 우리 친구한테 안대를 선물해 줬어요. 마음이 아프니까 줄 거야. 야, 누나 아파? 네? 지금 누나 아파? 야, 그 옷공지 어 세워줄 수 있냐? 됐다. 어. 됐다. 오케이, 됐어. 오케이. 빌보드 1위 축하합니다. 빌보드 1위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스테이키즈 빌보드 1위 축하합니다. 하나, 둘, 셋. 멋있다. 한번 승민이 얼굴부터 먹어볼까요? 아, 그렇죠. 이런 제작 케이크는 도대체 어떻게 만드는 걸까? 진짜 멋있게 만드는 거지. 어떻게 잘라야 되냐? 여기 목을요? 미안, 지성아. 진짜 얼굴 썰었네. 어? 아니 근데 먹어야지. 안녕. 하나, 둘, 셋. 대충 찍는 중요한 둘, 셋. 나야. 오, 좋아.
근데 니가 왜 이렇게 하얀 물건 어? 아니야. It's filter. 고생하셨소. 아, 방금 전에 뮤직뱅크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또 사전 녹화 준비 중입니다. 멤버들은 옆에서 메이크업을 받고 있어요. 저는 오늘 마지막 순서여서 아직 안 했어요. 준비하고 다시 오겠습니다. 안녕. 정진이 왔어요. 안녕. 안녕. 오늘 거글이 고글이에요. 레인보우 색이네. 레인보우. 하트. 하트. 다 같이 단체 사진을 찍어야죠. 다들 사진 찍으러 왔어요. 어. 안녕. 찬찬. 누가 안 왔지? 장빈이 형 여기 왔어. 장빈이 형 왔어요. Hello, hey, 안녕. 셀카 찍겠습니다. 우리 현진이. 네, come here, sit down. 저희가 빌보드 201위 했다고 또 이렇게 인터뷰를 준비해 주시고. 진짜. 201위를 했던 거 저희가 못 올라갔어가지고 또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더라고요. 맞아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또 소통도 하고 해서 이번 달 많이 기대됩니다.